저희가 오늘 갈 곳은 마포 용강동 돼지 갈비 골목이에요. 마포 용강동 돼지 갈비 골목. 거기를 오늘 제가 1일 가이드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는 갈비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고고! 걷고 싶은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 나 앱 없애줬는데. 저만 믿고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포 1번 출구, 마포역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조금만 지체하다가 우회전을 바꿔볼게요. 갑시다. 저희가 오늘 갈 집은 조박집이란 집이거든요.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일단 인터넷 검색하는데 가장 많이 슬슬 돼지고기집이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요. 일단 이 거리로 오는 순간부터 냄새가 납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습니다! 찾았다! 찾았다! 저 조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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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갈비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지금도 보니까 250g에 15,000원. 우리 먹었던 데랑 똑같다. 거의 이쪽 사건이 이제 가격이 고만고만 한 것 같아요. 자, 설명 한번 읽어요. 귀한 소금 바다가 시구려 포정 이지함의 구슬 활동을 재현한 것이다. 매년 10월에 여기 용강동 거리에서 마포 음식 문화 축제가 있으니까 그때 갈비를 더 싸게 판매를 한다고 해요. 축제를 할 때는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고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하니까 10월에 한 번 더 와보면 좋겠어요.